안녕하세요, 소미미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피자하고 로제 떡볶이, 그리고 오늘 술 먹방입니다. 너드 바지 스파클링인데 막걸리 양주. 제가 저번에 이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. 그래서 오늘도 갖고 왔죠. 제가 원래 술 못 먹잖아요. 병이 너무 이쁘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와인을 요즘 조금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걸리로 와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얘 이렇게 병을 탁 따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병 따기가 없다. 신랑아. 자, 이렇게 오픈했고 바질로 만든 막걸리 프리미엄 전통주. 이게 감미료가 안 들어갔대요. 일단 요만큼 신랑도 받으시오. 오늘은 술 먹방입니다요. 자, 한번 먹어보자. 오, 짠. 아, 그냥 음료수다. 내일하다 훅 가는 거 아이가. 맛있다. 피자를 우리가 이게 도미노 피자거든요. 목요일날 주문하면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하는데 갖고 왔어. 얘들이 지금 다 이게 지금 데울 수가 없다. 이건 청년이고. 그래, 일단은 이거 반반 이리 먹을 건데 일단 이렇게. 아, 이게 쫙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따뜻하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이거는 피자나 스파게티 뭐 이렇게 브런치 이런 거하고 잘 어울리. 우리 신랑이 자꾸 김치전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김치전보다 이런 게 좀 잘 어울리. 그러니까 산피인하고도 견주어 가지고도 이게 손색이 없다. 저처럼 술 못 먹는 사람. 신랑아 들어가세요. 그럼 고구마. 아, 꿀떡한다. 맛있다. 이건 술이 아니다. 어떻는데? 우리 술꾼. 탄산맛하고 단맛이 너무 좋다. 근데 바질을 넣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? 그렇지.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만들었나? 근데 리뷰 읽어보니까 좋더라. 우리나라 사람들도. 근데 젓가락이 없냐? 땡큐. 먹고 한숨 자야겠다. 로제 떡볶이 2인분. 우리 동네에 천년 다방이 생겼더라고요. 로제라고?
뭐 먹고 싶냐? 떡볶이 좀 들고 가.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술 못 마셔요. 근데 이거는 먹어진다. 근데 막걸리는 나중에 훅 가나? 아무리 숙성되어 있으니까 지기가 좀 오래 가지. 이거는 몇 돈데? 한번 봐봐. 5도. 소주는 몇 돈데? 소주가 요즘에 도수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거의 한 16도? 5도면 그럼 별로 높은 거 아니지? 근데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많이 먹으면 술은 도수가 낮아도 취한다. 취한다고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병 정도는 먹어도 한 병?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맛있네. 맛있죠? 한 번 더 따자. 따주세요. 근데 이게 스파클, 이게 여러분들 이거 흔들면 안 된대. 아니, 흔들어가지고 조금 이따 먹어요. 살짝, 이 병 뚜껑을 살짝 따고, 김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, 가스가 좀 빠지고 난 다음에,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따줘야 안 넘치네. 잘 알겠어. 우리 집 병 따기가 없어가, 우리 신랑이 지금 따야 됩니다. 오, 이거 보이네, 보이네, 보이나. 아, 열로 보이나? 잘 보여요? 오, 한번 보자. 맛있는 요구르트. 아, 좋은데? 술은 안 좋아하고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. 나는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먹거든. 근데 야는 맛있다. 그래서 분위기는 맞출 수 있겠다. 사람들하고 만나면. 나 떡볶이 줘라. 떡볶이 별로 없네? 2인분인데 별로 없네? 만두 두 개네. 그제? 그걸 하나 달라 이거 말이네. 자, 이거를 줄게. 자, 우선 이만큼만 먹어라. 두부야, 왜? 두부자. 나 요거. 짜잔. 야보다는 고마보다는 야하고 야하고 먹는 게 더 잘 어울린다. 한 조각. 뭐? 피자. 자. 자. 술 못 먹는 내가 이 정도로 먹는 거면 괜찮은 거다.
이거 캠핑 갔을 때 괜찮겠다.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괜찮고. 맞지? 얘를 요 떡볶이 국물에 젖이었구만. 탄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술 같지는 않은데 내가 지금 시골로 오는데 얼굴 안 붉었나? 화장을 해서 모를기라. 야가 맛있다. 받으시오. 좋은걸. 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연하게 먹으면 얼음 넣으면 되겠다. 피자하고 잘 어울리네. 한 명 더 닦아. 숟가락 줘봐. 취한데. 야, 한번 이렇게 뒤집을까? 아니. 그러면 어째? 그렇게 안 된다. 좀 봐라. 따가지고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마. 옆에 병 채워라. 이렇게 따는 거 맞지? 응. 이렇게 바람을 한번 빼고. 이 보이죠? 보이죠? 이래 좀 살짝 기다렸다가. 그 다음에 이 트름이 나오네.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따주는 거지. 이 숟가락 이렇게 따는 거 맞나? 이렇게 따는 거 아이가? 아이고 나 못 따겠다. 아이고 못 따겠다. 자 따주세요. 오우 이거 보이나요? 이 뽀뽀뽀뽀 오는 거. 나 술 마셨으면 먹겠다. 이때가 술이 내가 맛이 없었으면 못 먹었지. 취한데 그래 보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지 나 술은. 오래 간대. 아, 내 또 은근히 실려가는 거 아이가. 야, 그건 어지러운데. 취한다니까. 도수가 낮은 것도 많이 먹으면 취해.
맛있다고 골라다 먹으면 안 되겠네.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. 어, 이 탄산이 계속 이게 뽀뽀뽀 올라오네. 너무 달라고. 맛있네. 외국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겠다. 안에 바질을 넣어갖고. 근데 우리나라 전통주잖아. 억수로 신선하네. 생각이. 내 눈안 풀린다. 누우세요. 나는 꼭 촬영할 때 오제. 니네 엄마 촬영할 때 오네. 니 뭐 보겠네. 진짜 술 맛이 들었네. 뭐 그래? 아, 이래야 되는데. 내 술 먹고 자겠다. 전기 와서 뭐. 내가 이 꼬다리 뷔페 같으면 안 먹는데 집이니까 먹는다. 막걸리야? 막걸리다. 바질 막걸리다. 저거 무슨 피자고 이건 무슨 피자? 고구마고. 이 이름이 어렵다. 불고기. 불고기 아니다. 뭐 스테이크 위에 올라갔는데 뭐 왜 있든가 뭐 왜 뭐 그거다. 진짜. 맛있게. 누나 하나 누나 하나 어떡하지? 평상시에도 술 안 먹는데 먹방하니까 술 먹어보네. 따라 놓은 것만 먹어. 나 취한대 진짜. 이 딱대 김 빠진 맛 없대. 그렇지. 나 내가 먹게. 술병이나 마신 거야? 응? 술병이나 마셨어? 응. 엄마 맛있다고. 엄마 혼자? 엄마 한 병 정도 먹었을까? 취했는데? 아빠가 얘기했다니까. 도수가 나서도 많이 먹으면 취한다고. 엄마 붉었나? 눈이 풀렸구만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Pero no es tan grande. Ahora vamos a buscar.